104번.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강관을 사용해서 비계를 구성하니까 강관비계가 해당되겠네, 그죠? 강관비계는 주로 이제 단관비계를 우리가 강관비계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그죠? 털비계하고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계 기둥이었습니다, 그죠? 비계 기둥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거 책상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죠. 이렇게 계속 나가고 위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앞에서 딱 봤을 때는 그냥 강관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건데 여기서 요거 하나를 딱 떼가 와서 이렇게 확대하면은 지금 요 구조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비계 기둥이죠. 그럼 첫 번째 비계 기둥을 세우면, 자, 이 방향으로 가다가 또 비계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길이 방향을 띠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내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비계 기둥을요. 그러면 여기 폭 방향으로 가는 이건 우리는 장선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내에 설치합니다. 이게 비계 기둥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둥을 설치하고 나면요,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또 띠장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띠장과 띠장의 간격은 과거에는 이게 1.5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m 이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바닥에서 첫 번째 띠장이 2m인데 이제는 구분 없이 다 띠장과의 간격은 2m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계 기둥을 설치하는 것과 띠장과 띠장과의 간격, 이게 강관비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은 가장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측정해서 31m 되는 지점 아래쪽은, 여기가 31m라면 그 아래쪽은 한 개의 강관을 더 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수치가 가장 중요하고 하중 400kg이 나오죠, 그죠? 주로 얘기는 숫자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는 1.85m야 맞고요. 과거에 1.5, 뭐 1.8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그대로 맞는 내용입니다. 띠장도 2m 이하 맞는 내용이고요. 제일 윗부분부터 31m 아래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세 개의 강관이 털렸네, 그죠?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건 3번이고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 맞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05번입니다. 다음 중 지하수위 측정에 사용되는 개척기는? 그랬습니다. 자, 개척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떤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쓸 수는 없어도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우리말로 나오는데 간혹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라고 아마 영어로 냈는 것 같습니다. 로드쉘은요, 하중계에 해당이 되죠. 하중계. 인코노미터 가는 거는 경사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경사계. 그 다음에 엑스텐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지중침하계입니다. 지중침하계. 피에조미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간극수압계죠, 그죠? 자, 간극수압계인데 지금 이 문제는 이 피에조미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간극수압계가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 측정이라는 것은 워터레벨미터라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피에조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문항은 전항 문 정답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답안이 나올 때에 전항인데 이 부분을 빼고 여기에 워터 레벨 미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하수위 측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는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간극수압계로 나와 있었고 전항 정답 처리가 됐다라고 알아두시고 여기에 워터레벨 미터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답안으로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거 대신 이렇게 넣어서 수정해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간극수압계는
지하수위 측정하고는 조금 다른 게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정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바로 잡아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106번입니다.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기납 정도를 체크해서 그 정도가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잘못됐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입니다. 기납이라는 것은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기납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동발이라든가 지보공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누르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이게 골고루 똑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 위에서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이걸 받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힘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 힘을 살짝 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짝 주고 있는 사람은 이거 봐가지고 좀 더 힘을 주세요라고 해야 골고루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발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보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잡아 손들어 보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힘이 바짝 들어가 있고 힘이 좀 덜 들어가 있다 싶으면 힘의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기납이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납 정도를 체크해요. 정도가 최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지보공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고 어떤 건 살짝 힘을 받다가 큰 힘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르게 균형을 나누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해서 주재 상호관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거 맞죠.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런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재를 구성하는 한 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이 기회에 기납에 관련된 사항도 참고로 좀 이해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